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의 시작입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좀 더 크면 또래 애들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또 학교에서 스승도 만나고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죠.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참 아름다운 교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정말 불행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는 혈육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라든지 형제 간의 만남이라든지 혈육 간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의 만남은 다 친구 간의 만남이라든지 부부 간의 만남이라든지 이웃의 만남이라든지 이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선택하는 만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런 배경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운명론적으로 몰아붙여 버리는 거죠.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운명이고 저 사람을 만나서 이때까지 사는 것도 내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자기 위로에 불과한 것이지 그 선택은 만남은 절대 운명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담에도 보면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 어릴 때 굽은 것은 질매까지 요로 쓴다, 뭐 이런 속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오이가 요만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때는 그 오이가 얼마나 클지 그 오이가 무슨 맛일지는 따서 먹어봐야 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후천적으로 사람이 교육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사상하고 이스라엘 사람 사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런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운명론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녔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인 탈무드, 미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어디의 지역에 살든지 무슨 언어를 쓰고 살든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교제가 같기 때문에. 교제가 같으니까 생각이 같아지고 언어는 달라도 지역은 달라도 생각이 같아지고 사상이 같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모이면은 말은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온전한 주의시로 이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라요. 가가예문이라고 집집마다 예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교제가 없으니까 이 집에는 아버지의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하고 이 집에는 그 아버지의 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하고 또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엄청난 결과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지역에 살고 돈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 친구를 만나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안 사, 너는 몇 평에 사느냐? 너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 너는 몇 학군에서 출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갈라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애들에게서 나왔겠어요? 다 부모에게서 나온 거예요. 부모들이 그의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확실한 교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탈무드와 미시나처럼 이런 교육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텐데 그것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이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한국 사람이든 이 해외에 있는 교포든 한국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는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미국 주류사회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무드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아버지가 억지로 매일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좋은 자켓을 하나 사줬다는 거예요. 좋은 자켓을 하나 사줬는데 이 아들이 그 옷을 입고 자랑하러 밖에 나갔다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은 친구를 보고 그 자켓을 벗어줬다는 거예요. 그 자켓을 벗어줬는데 벗어주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인데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사준 이 좋은 자켓을 그 좋은 자켓을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고 추워 보여서 안 돼 보여서 내 자켓을 벗어줬나라고 왔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난리 나죠. 저를 포함해서 이놈의 자식 나도 안 입고 안 먹고 너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비싼 자켓을 사줬는데 벗어주고 와 당장 가서 찾아와 안 찾아오면 너 오늘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너는 나가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아버지는 그래 그것이 바로 탈무드에 이야기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잘했다.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교육은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라도 군산에 두정리 마을에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계셨대요. 1902년도에 세례를 받고 1909년도에 장로님으로 피택을 되었는데 이분이 호남에서 이름 있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어떤 천의 고아가 흘러흘러 가다가 조덕삼 장로님 집에서 머슴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부 겸 머슴. 머슴으로 사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머슴 보고 얘야 니도 교회 가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나 같은 무지랭이가 하늘 같은 상전이랑 같은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요 무식하고 무지랭이라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저는 혼자 그냥 있겠습니다 이 종도 마부도 얼마나 교회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교회 가자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인간은 누구든지 평등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너는 비록 가난했기 때문에
고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머슴을 살 뿐이지 네 인격이 부족하고 네가 못났고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 워낙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자익이라는 머슴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익아, 네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신학 공부를 하고. 이거 황당한 제시잖아요. 그래서 1910년도 한일 합방하던 해죠. 그 국치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로선 참 수치스러운 날이 연도니까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5년 동안 일체 생활비를 다 대주시고 5년 만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곳으로 부임하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다른 도로 부임하려고 하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군산교회로 오시라고 군산교회에 오셔서 목회하시라고 억지로 강권해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요 목사가 돼도 우습게 합니다. 하물며 코올리기 때부터 종놈이고 마부고 머슴이었던 사람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자기 교회로 모시고 와서 설교를 듣고 당회를 하면서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머슴을 신학교 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시고 와서 목사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거의 임파시블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성숙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조세영 씨라고 국회 사선위원회 하시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참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도 절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조덕삼 장로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나인성의 한 무리가 나인성 바깥을 향해서 나옵니다. 밖을 향해서 나오는데 그 행렬이 바로 사망의 행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러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개개인을 한번 들여다 현미경으로 조명해 보면은 대동소이하게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저 집은 정말 행복할 거다. 걱정 근심 없을 거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다 거기도 들어보면은 걱정 있고 근심 있고 염려 있고 이러는 거예요. 나인이란 성의 이름 자체는 기쁨이다. 귀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귀하고 기쁜 나인성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기쁨의 성이 이 나인성이 슬픔과 통곡과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이름과 완전히 다르게 통곡의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쁨의 성이.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기쁨으로 살고 싶죠. 즐거움으로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이 나인성에 있는 이 통곡의 성으로 변할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행렬,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망의 행렬에 다 동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대열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날이 밝아서 살아가지만은 이 나인성의 사망의 행렬에 동참해서 천국을 향해 가든지 정말 영원히 멸망을 향해 가든지 둘 중에 한 행렬에 동참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인성의 사망의 행렬에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인성에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즐거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왜? 이 어머니는 과부도 또 아들은 독자고 더 이상 이 어머니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사망의 행렬의 반대편에서 오는 나인성을 향해서 오는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행렬을 만날 때에 다시 나인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정말 생명의 대열에 끼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망의 행렬에 끼어서 희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진 그 행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13, 14, 1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 사망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이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다시 나인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움이 되살아났습니다. 행복이 되살아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어져가는 그 죽은 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오늘 나 하루가 정말 생명을 향해서 새 생명을 품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사망의 행렬에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세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암담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모두 이 새 생명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열에 동참하셔서 소망과 꿈과 기쁨이 쏟아지는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두 행렬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사망의 행렬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다시 얻고 생명의 행렬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은 정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찬송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사망의 행렬에서 어떡할 방법을 몰라서 내 힘으로는 어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었지만은 내 힘으로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진 것으로 기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래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절대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해지려고 무단히 예를 씁니다. 기쁘게 살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 예쁘게 단장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아니라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도 한 사람을 잘 만나니까 평생 동안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던 이 자액이란 머슴을 조덕삼 장로님을 만났기 때문에 180도로 다른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180도로. 하물며 사람도 사람을 잘 만나면은 이렇게 머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자인 목사님이 한국 총회에서 유일하게 세 번 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180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동서양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러면 저보고 그러겠죠. 그럼 가룟유다는 어떡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익을 보려고 할 때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면은 다 이렇게 조덕삼 장로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다 조덕삼 장로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누구를 만났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정말 이런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조그만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가장 잘 만난 것,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 정말 기쁘게 살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행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